옆집으로 이사 갈 거야. 우리 아인이가 장가 가고 싶대요. 영자한테도 좋고요. 순이한테도 좋고요.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달래요. 아, 급하대요. 여자한테 장가 갈래요. 장가 갈 거야? 당신께 이사갈 거야. 풋풋한 사연을 내려놓고 당신께 그동안 다른 여자하고 논 건 다 버리고 영재한테 간대요. 옆집 똥개 생각, 앞집 발발이 생각 모두 다 잊어버리고 똥개한테 장가 간대요. 이삿짐이라곤 불알 두 쪽 하나 가지고 간대요. 이사가요 불알 두 쪽 가지고 자 공개 구원합니다. 간식 잘 주고 예쁜 똥가가지 있는지 추천합니다. 추천해주세요. 글로 장가갑니다. 우리 까이니 똥개한테 장가갈 거야. 잘가 똥개야. 똥개 생각 오로지 똥개 생각 우리 집에 똥개 생각만 한대요. 아이니가 좋아하는 똥개는 우리 집에 있어요. 불알도 쪽 가지고 이사 간대요. 뻔뻔해요 아주. 간식도 안 주고 후박해서 살면서 채워줄게요. 아니 안녕 가자 장가 가자.